내가 자꾸 못 믿고 막 이렇게 꼭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눈물 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인생, 자, 갑인생, 호랑이띠, 50세. 자, 이들은 지금까지 홀로서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독립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그래도 내가 이미 가정을 가졌으니, 그거를 다 안고 갈래니, 버겁고 힘들고, 조언을 받아야만이 내가 할수 있고, 이렇게 고단해요. 근데 언제나 풀리려는 항상 걱정을 했는데, 이제 50갑절에 와서 그래도 편안함이 있어. 그것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숨구멍이 열렸다. 근데 하반기 가서는 또다시 털털한 게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야. 큰일만 안 생기면 된다고. 근데 내년 갑진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 보면은, 내년에는 조금 뭐가냐, 우환이 좀 생긴다 보면 돼요. 내년에 우환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간지 그런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 누가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가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나침반을 조금 잃어버리는 운이 있어요, 내년에. 그래도 그것도 사고수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들고 나와줌이 없습니다. 굉장히 내가 힘들어서 누구랑 이렇게 연결하고 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인생들이 내년에 이제 봄부터는 술래잡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술래잡기가 뭐냐 하면은, 누구랑, 여기서 또 나오네, 누구랑 이렇게 승소가 걸려갖고 조금 걱정이 된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개똥 같은 거, 큰 거는 아니에요. 관제 소송이 걸리는데 큰 거는 아니고, 이렇게 개똥 몇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어쨌더니 이렇게 좀꼭 우리가 법정에 서야만이, 그건 아니고요. 또 싸우고 소송 한 해만에 이렇게 또, 이것도 다 성소입니다. 근데 소송하면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소송의 운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하라, 이렇게 해요. 조심하라. 그러면 나는, 떡잎이 언제부터 피냐 궁금하대요. 내가 나쁜 말 하니까. 떡잎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을 만큼 있을 수준이니, 내년 상반기, 고로 상반기 5월달 전까지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조금 피어서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계속적으로 굴곡이 있어요, 하반기에도.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갑인생들이 50세,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갖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우울증. 그리고 조금 유산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그런 것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내 가족을 잃고 나서 그런 거를 받는다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한 철, 한 해는 걱정 없이 그래도 잘 넘어나 가겠다. 근데 의심병이 아주 많아요. 의심병이 많아서 누구를 이렇게 하면 꼭 의심을 하는 게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또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자꾸 못 믿고 막 이렇게 꼭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눈물 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한번 울었다 하면 그냥 한강물이에요, 한강물. 그러나 그걸 누가 이해한다고, 본인의 감정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서럼 때문에 또막 우는 그런 게좀 보이고 하는데, 그런 것 또한 내가 참을 수 있어야지, 어떤 징조가 있으면 꼭 참고 참고 해야만이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별것도 아닌 것이 개똥이 나들지, 뭐, 예를 들어서요. 개똥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괜히, 그렇게 소속에 말리거나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절대로. 근데 분명히 말릴 사람만 말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자제하시고 감정 결투하지 마시고 차분히 세자로 내가 내년에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돈은 부랴부랴해서 여기저기든 뭐든 돈은 먹고 살지 할 만큼만 어쨌든 이어갈 수 있다. 돈 때문에 곤욕치료가 어떨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김희생 양띠, 45세 양띠입니다. 양띠들이 그동안 호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내가 귀하지까지는 아니어도 귀하지 비슷한 것까지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중대한 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힘든다. 근데 이걸로다가 내가 명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홀대해도 그냥 나갈 수 있으나 자 내년에 갑진년에는 내가 몹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몸 상태가 변화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고요 수술을 만약에 누가 했다면 또 수술을 연거푸서 해야 되는 그런 운이 있으니 우리 가족당 모두 다 어렵다 보니 누가 크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걱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아팠다면은 이제 보험도 못 들어가는 상태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환란이 겪는다 이렇게 나와요. 환란이. 이것도 사고수입니다. 왜냐면 상상도 이렇게 안 했던 중대한 병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내년에 2차로 또 하게 되면은 불안하죠. 그죠? 이분들은 3년을 잘 넘겨야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에 너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이라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띠들은 보면은 딱 암흑세대로 진짜 보여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받아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가 그 바닷가 그 깜깜한 바닷가에 별이 막 보여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애기라서 그게 사망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바닷가가 까맣게 보이는데 별이 보이고 등대지기가 보여요. 그러면은 밤에 일을 한다는 일인가? 제가 막 이런 말 했어요. 엄마 웃겨요. 근데 이틀 뒤에 이제 사고가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분도 제가 누누이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손이 자살하고 있으니 자손을 혼내지 말고 잘 다독거려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승질을 자식한테 부리면서 나가 죽어.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고 감정이라는 거는 폭풍을 해도 내가 딱 눌러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아니면은 그렇게 승질 더럽게 막 하고 살려면 노가다 일 다녀. 그리고 뼈 빠지게 돈 벌고. 다른 일은 점잖은 일은 그런 게 통하질 않아요. 내 자리 좋은 데 있다가도 다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 양띠들 이제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많이 건강이 걱정되다 보니까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3년은 잘 넘겨서 건강관리를 좀 잘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물론 중대한 병 걸린 사람이 다 무슨 유언수 아니고요. 이거는 따로 국밥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혼수 같은 것도 많이 보여요. 그것도 사고수인데 내년에 잘 갑진년에 넘겨야지 이혼수도 잘 넘길 수 있고요. 꼭 이혼해야 된다면 별고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결과는 생각보다도 합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승질대로 하지 마십시오. 승질대로. 근데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승질대로 누가 그 승질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김생 양띠 내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먹는 거 관리 잘하고 응? 내년 하반기에는 더욱이 더 암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암흑할 수가 있냐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별거를 하게 되나 뭐 이혼수가 보이거나 그런 것도 그렇고 건강원으로다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희망이 좀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중대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고 할 건 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건강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